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관객홍입니다. 유닛 1, 1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Dear, 친애하는이죠. 친애하는 counselor 위원회. 친애하는 위원회에게. 자, 우리는 would like to 뒤에 동사 원형수죠. 자, express, 표출하고 싶다. 자, 우리의 concern, 우려를 about the removal은 제거. 자, 제거에 대하여. 자, of 뭐에? mangroves. mangrove는 나무예요. tree예요, tree. 나무들을. 자, from alongside는 나란히 있는. 나란히 있는데, the canal은 수로. 자, 수로에 나란히 있는. S는 여기서 좁은 장소죠. 자, Lush Cutter Bay Park. 바이 파크 일단 공원이겠죠. 자, 공원이고, 저 carried 과거분사로 썼죠. 자, 주어인 누구냐면은 자, mangroves요. 이에서 removes, removal이 주어로 잡고 removal이 수행되어지다의 과거분사로 썼습니다. 그래서 carry out은 수행되어진, 수행되어졌는데, 자, without이에요. 부정어요. without any 썼습니다. 자, 그럼 community consultation. 그러면 공동체의 consultation, 상의. 공동체와 상의한 거 없이 니네 마음대로 제거한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출하고 싶다.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망그로브스는 아까도 나왔듯이 망그로브 나무들은 네이티브 원산지. 자, 고양이 원산지가 이 지역이고. 자, 그리고 as such adapted to the soil and climate of the bay. 자, as such의 뜻은 여기서는 그러하듯이. 자, 그러하듯이 저 adapted 동사가 지금 mangrove는 네이티브의 회용사 1번 썼고요. 그 다음 mangrove들은 회용사 2번 쓴 거예요. adapt 적응. 적응해왔다. to the soil. 흙 이럴 줄 알았다. 자, 흙과. 자, 그리고 climate는 기후. 기후에 적응해 왔는데 이 베이는 항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너에서는 망고르브 나무들이요. 망고르브들은 apart 부분인데 of heritage of this park. heritage는 유산. 자, 이 지역의 유산의 부분이고. 자, 그리고 동사는 r 복수동사 1번 썼고요. 그다음 복수동사 2번 썼죠. 여기 s 붙이면 안 됩니다. s나 es 들어가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작용해 왔는데 중요한, 자, ecological function, 생태학적인 기능들을 작용해 왔어. 자, among them, 자, 그들 사이에. 자, 일단 여기서 세미콜론 쓰고 동격의 구조로 봐주면 돼요. 자, 그들 사이에 이게 뭐냐면 protection이에요. 그래서 protection, 보호를 해줘 왔다는 거예요. 뭐가? 이 생태학적인 기능의 하나가 보존인데 for ranges. 그래서 range는 의역해서 다양한 범위에. 날라갔네요. ranges는 다양한 범위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한 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려니까 힘드네요, 이거. 자, 다양한 범위의 native birds. 그러면은, 새들. 자, 새들인데 어떤 새들이냐면 native가, 고향. 고양이라고 하면 이상하죠. 어떤 새들일까요?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이거를 토종 새들을. 그리고 리자드는 도마뱀들. 자, 그리고 다른 야생 라이프, 와일드 라이프 하면 여기서는 야생 동물이라고 역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망그루브는 저 prior to their removal은 삽입절이요. 얘는 이전에. 자, 그러면 망그루브 나무를 제거하기 이전에 망그루브 나무들은 주어고 provide 제공했는데 쉐이드는 그늘을 제공했었고. 그 다음 과거형으로 썼으니까 과거형 일치시켰죠. 그 다음 served 작용했는데, 자, to hide. 그래서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잡는 게 좋겠죠. 부사의 목적으로 숨겨주기 위하여 숨기다. 자, unsightly는 보기 흉한. 자, 보기 흉한. man-made는 인공의 뜻이요. artificial이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인공 수로. 수로인데, 자, drain이 붙었으니까 배수로가 되겠죠.
물을 빼라. 자, 배수로 물을 빼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into the 어디라면 항만으로. 자, 그다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밑에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ask that 요청하는데, 자, 망그로브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ask에서 명령 제안의 동사죠. 그래서 동사 원형에 의해서 be가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은 should 생략 구조로 보면 돼요. 그래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should be planted의 구조로 여기 어법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령 제안의 동사, 동사 원형. 리예요. 자, 리는 다시 심어져야 된다. 아, 심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마지막에 자, where 장소에 부사를 썼죠. 자, 부사인데 where they were removed. 그러면 의주동의 구조로 의문사, 주어, 동사. 그들이 제거되어졌던 곳에 다시 심어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your sincere는 진정으로. 자, Helen Crossing인데 자, conventor 회장. Conventor은 회장인데 어떤 회장? 2017년 거주민 Association 거주민 연합 연합의 회장인 사람이 지금 조금 더 내려가서 이렇게 연하가 아니라 연합으로 써야 되겠죠. 자, 연합에서 주장하는 거고. 자, 그러면 윗글의 목적은 뭐 보시면은 자, 이게 원래 망그로브 나무가 이렇게 생긴 건데 요 밑에 생태학적인 뭐 새라든가 뭐 고기라든가 뭐 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알파고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로가의 토종 맹그로브 나무를 다시 심어줄 것을 요청하려고